단풍철을 맞아 등반객이 늘면서 산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가족과 함께 소백산 산행에 나섰던 16살 강모군이 국망봉 부근에서 부상을 당해 영주소방서 119 구조대에 의해 산악용 들것으로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인 밤 10시쯤 구조됐습니다. 소방서는 가을산은 해가 일찍 지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분의 옷과 랜턴이 필요하며 산행 전 기상정보와 코스를 확인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